여기도 있는 건데 샌드에 묻혔구나. 지금 이 코스는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그 겨울에 이렇게 오니까 온도도 낮고 아주 상쾌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데 보드워크가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휠체어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비교적 데스밸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시멘트가 흘러내린 그런 듯한 그런 질감이에요. 이게 0.5마일 트레일인데 보드워크. 그런데도 이렇게 아마 개인적으로 이 보드워크를 탈피해서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백 한출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보면 800m 보드워크 800m 보드워크 한번 저기 좀 가볼까요? 여긴 뭐 Ancient Impressions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들 동물 화석이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나 봐. 그 흔적들이 과거 노황수 때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지형들을 배들랜드라고 그래요. 여기도 물이 또 나오네. 옆으로 이렇게 보면 물 밑에 뭐 희한한 것들이 저렇게 이제 좀 색상이 독특하고
것 같은데 저 가만히 있네. 왜 그러지? 쓰신 것 같은데 죽었나? 반드시 서 있는 것은 죽은 건 아닌데. 아까 그 설명해 보면 저 작은 물고기가 여름에도 물이 있을까? 아, 물이 있으니까 박쥐가 살던데. 여기도 있는 건데 샌드에 묻혔구나.
시간이 아침에 이제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네. 물맛을 보니까 짭짤하네. 근데 이런데 물고기가 100도, 120도가 넘는 그런 온도 가운데 생존하기 때문에 대단한 물고기예요. 아주 크기도 작지만